안녕하세요. 저는 모래공장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오진경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번에 명지전문대, 한양여대, 정화여대, 숭의여대 이렇게 총 4곳에 합격했습니다. 원서를 넣을 때까지만 해도 한 군데는 붙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자신감이 없었어요. 애들이 다 잘 보기도 했고 그 경쟁률이라는 거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. 근데 좀 시험 후반부 가면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. 시험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좀 좀 잘 맞네, 붙을 것 같은데? 붙을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너무 놀라가지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헐떡헐떡 대고 미친 듯이 심장이 뛰어대고 소리랑 소리는 다 질러서 성대결절이 다시 오고 심박수가 181이 나왔더라고요. 자신감이 없었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. 안 될 것 같다는 게 계속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.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거기에 비해서 제가 너무 실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한번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야죠. 진짜 길게는 8시간도 했었고 진짜 짧게는 30분, 1시간 한 적도 있고 진짜 아예 안 온 날에는 노래를 계속 들었었어요. 그냥 시험장에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좀 다양한 환경에서 진짜 시험장처럼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.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.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좋은 것도 보고 바다 가고 싶어요. 제가 이 학원에 오고 나서 좀 열정이 많이 생겼어요. 음악에 대한 열정. 그 입시생들을 위해서 단체 수업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. 발성이랑 보컬 디렉팅, 퍼포먼스, 팝딕션, 화성학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. 뭔가 좀 편하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신 혜림쌤, 고혜림쌤 정말 감사드립니다. 발성을 잘 가르쳐주신 부원장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홍필팀장님은 건강에 도움을 주셨고요. 영어 발음을 잘 알려주시는 하키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 작곡 책임져주시는 상혁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늘 축하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정원쌤도 감사드립니다. 제이슨.